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랩비엣은 끝났지만 이들의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1시간 전에 공개된 와위와 랩비엣의 우승자 제초세 콜라보레이션 뮤직비디오 송가 시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이거 해석을 해보니까 Live Strictly? 엄격하게 살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뮤직비디오를 보려고 하는데 지금 가사 텍스트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통 이런 거 댓글에 이제 가사 텍스트를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번에는 안 보이네요. 와위의 뮤직비디오나 와위의 음악이 올라오면 유튜브 더보기 페이지에 보면 이 곡을 어떻게 만들었고 어떤 이유에서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자세하게 되어 있어서 가사를 굳이 해석하지 않아도 이 곡의 의미들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읽어볼게요. 해석한 거를. 와위와 크리켓 초? 이게 아마 협찬사인가봐요. Live Strictly 작업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Live for not missed라는 강한 정신을 전파하며 여정을 멀리 떠나도록 영감과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랩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온 와위와 제초세 삶의 방식에 대한 도전적인 굴곡에 항상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신의 열정으로. 알겠습니다. 이거는 영어로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어의 유명한 말 있죠. Only the strong survive라고. 약간 그런 마인드셋이 되어가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와비의 음악들이 제가 생각하는 예상과는 항상 밖에 있는 음악들을 많이 들고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낯설게 하는 느낌들도 있었거든요. 또 이번에도 얼마나 또 저의 예상을 빗나가는 음악을 가지고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비디오를 아직 안 봤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위와 제초세 송가시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뭐 여기 어디야? 미국이에요? 아니면 베트남에 이런 곳이 있어? 그렇네. 야, 맞아. 제초시 타투가 많잖아요. 래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락스타의 느낌도 진짜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락스타 같은 아웃핏을 입혀놓으면 또 굉장히 멋있는 밴드의 보컬 같기도 하죠. 유명한 드러머인 트래비스 파커 같아. 이번에도 음악이 되게 특이해요. 어떤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특이해요. 야, 잠깐만, 이거 거의 뭐 영화 매드맥스 아니에요? 댓글에 보니까 매드맥스 같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힙합이 아니고 만약에 컨트리 음악이었다면 그래도 어울려. 컨트리 음악을 여기에 깔아도 어울릴 거예요, 분명히. 게다가 아웃핏을 아메리칸 캐주얼 스타일로 입었잖아. 피피엘이 들어가 있네요. 나 와위가 이런 바이브의 음악에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힙합의 느낌을 갖추고 있잖아요. 와위 음악이 워낙 독특했으니까 이렇게 랩하는 거 처음 들어. 어떻게 보면
đi cho nó gắt, sống sân cho nó gắt. Huawei dịch từ tầng thứ 7, trong tay nguồn năng lượng đứng chạy. Cosplay trong vai thiên sứ, trên môi tung ra flow và chữ. Tung bay trên vị trí thần y, vượt mây bóng đen tan dần đi. Gió lùi nhưng không thể nào kém phong cách thiên thần hào sảng. Sống hết cỡ không bỏ lỡ mọi cơ hội khi đang thở cánh cửa mở không đợi chờ. 그 자동차를 정비하는 미카닉 느낌으로 옷을 입었네요. 롱바우 được mang trên thần bay lên từ trên không. Hào quang ban từ phương đông đời đang xây thật mênh mông. Tinh thần nhất gạt mất vật chất làm cho thế gian bình tĩnh. Thoát mặt thấp trời đất mật thất là thần niệm không cần. Yeah, 이거 거의 영화 아니에요, 영화? 아니,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의 영화를 만들었네. 과 제한 nhưng tay lái em vẫn bình an. Anh vẫn di chuyển còn hay là em vẫn còn thang. Xe anh lên hết đầu. DMX의 러프 라이더스도 생각이 난다. 마이크가 보니까 đời anh quá điên đi di chuyển không yên vị đường phố lên TV áo sơ mi và xa chi a để anh nhắc cho em luôn nhớ để quên chồng con xe em chẳng đâu mất cho em xem anh nhẹ nhàng nhấc nhấc tay ga thần thú đang yeah bé Max này 지금 장면 보고 다 그 생각 할 거예요. 이거 매드맥스 아니야? 매드맥스? 야, 근데 제초시 약간 미국 라이더 느낌으로 옷을 입으니까 가뜩이나 슬림한 사람인데다가 타투가 많은 아티스트라서 그런지 진짜 잘 어울리네. 너의 텀탄 다 그 những quyết định phía trước tuyệt tác đang tung ra ai biết trước được cứ ước chiến mã đang trên đường để lịch sử được sang trang. 근데 음악은 진짜 저는 정체를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느낌인지. 음악이 별로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특이하다는 거예요. 와, 뮤직비디오 스케일은 뭐 엄청나네. 베트남에서 이 정도 뮤직비디오 찍으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한국이었으면 이 정도 예산은 아마 몇 억? 1억은 기본으로 넘고 아마 2억 넘을지도 모르겠다. 와. 와. 어쨌든 잘 들었습니다. 진짜 특이했어요. 음악이 싫다는 게 아니라 진짜 특이해. 두 사람이 이 뮤직비디오에서 이제 보여주는 컨셉 자체가 어떤 라이더 느낌이잖아요. 와, 이것도 저는 되게 신선했고 미국을 지금은 갈 수가 없으니까 베트남 안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었을 것 같은데 저렇게 미국 느낌이 보이는 저런 곳이 있나요? 와, 그것도 멋있어. 그 있잖아요, 미국은 그랜드 캐년 이런 데 보면 사막 같으면서도 풀도 드문드문 자라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잖아. 근데 그런 느낌으로 진짜 바이크를 타고 이렇게 딱 달리는데 야, 진짜 이거 뭐 매드맥스의 한 장면일 뿐더러 음악만 바꾸면은 진짜 이거 컨트리 뮤직 비디오야. 두 사람 다 멋있는데 특히 저는 이 제초의 아웃핏이 전 진짜 멋있었다. 이 제초시라는 래퍼를 처음 봤을 때도 느낌이 그랬는데 브링크 이팔리의 트래비스 파커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래퍼는 베트남에서 크로마치라는 브랜드가 가장 잘 어울리는 래퍼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느낌들이 굉장히 좀 락에 접근하는 바이브들이 있는 브랜드들이니까 와위의 채널에 올라오는 음악은 종잡을 수가 없어.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어. 진짜 극과 극을 달려요, 분위기가. 게다가 최근에 보면 와위의 채널에 진짜 많은 음악들이 빠르게 업로드가 되고 있는데 와, 진짜 요즘 허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찌됐든 허슬하는 힙합 아티스트들을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국제적으로도 상황이 어려운 와중에도 이렇게 좋은 뮤직비디오? 영화를 방불케 하는 뮤직비디오까지 나왔다는 거는 야, 이건 진짜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뮤직비디오가 아니고 영화 한 편 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예요, 영화 이거.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